공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쌍둥이네. 할아버지 손 잡아드려. 사와준이가. 아이야. 한농 올라갔네. 한농? 어디서 뛰고 있을 거야. 저기까지 갔다. 아, 애들 뛰어노는 걸 아버지 처음 보시겠구나. 아버지 여기 처음 와보시죠? 요즘 이런 데서 좀 날씨 좋을 때 좀 걸으셔야 되는데. 확연하게 작년보다 확실히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좀 전에 하셨던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죠. 방금 애기들 밥 먹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고, 아마 이런 그 질환이 있는 그런 또 가장들을 만나게 되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주무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거를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서 계속 애써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참 이제 돌이켜보건데 어렸을 때도 아버지랑 손잡은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해봤 어깨 동무 손잡는 거 저도 더 늦기 전에 한번 네. 더 높이 이러면 나 살아봐요 어디가? 둘이 놀아 저러고 아버지 여기 앉아도 괜찮아 차가 안 나와요 저거 저거 봐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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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쪽 보시면 안 되겠다 왜? 아니 젊은 애들이 그 자리에서 키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 그러게 아버지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많아 그러게 아버지는 엄마랑 집에서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손 한번 잡을까 아버지? 조금은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